네, 저희는 아래 비치를 뒤로 하고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려고 합니다. 좀더 비치를 즐기고 싶긴 한데 한 곳에만 있긴 좀 아쉬워서 좀 시간이 한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4시간 뒤에 저희 섬을 떠나야 되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왔고요. 그 현지인이 여기가 맛있다 그래서 아래 비치 입구에 있는 바라크라는 식당이네요. 저희가 아래 비치 입구고요. 바로 한 100m 정도 걸어오시면은 네, 바라크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메뉴를 볼까요? 오키나와 소바도 있고 돈가스나 카레 우동도 있고 맛있어 보이네. 펄어라고 뭐솔 같은 게 있네. 여러분들 들어갈 때는 이거 발을 털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재밌네. 아, 아리가또. 카레 우동 시켰거든요. 카레 우동도 일본 しか ないだろう. 뭐, 우동가. 한국보다 안 말이 나요, 카레 우동. 카레도 이런 말. 카레. 보시죠. 면도 진짜 쫄깃하고 현지 여기 사람이 왜 여기를 추천했는지 알것 같네요. 맛있다 진짜. 네, 친구가 시킨 건데 카레 돈가스 한 숟가락만. 보시면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식당이 재미있는 게 주문을 할때 손님이 뭐 맥주나 알코올을 시키면 이 주인 아주머니가 너 물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뭐 다이빙이나 스노클링 할까 안 할까 이거 꼭 물어보시네요. 이유가 알코올 섭취를 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수영이나 스노클링, 다이빙 이런 거를 하는 손님들한테는 알코올을 팔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상 깊었습니다, 그 점이. 네, 저희는 이제 도카시키 섬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도카시쿠 비치를 가고 있고요. 아하렌 비치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비치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적하고 리뷰를 보니까 뭐 어느 쪽이 좋다, 어떤 분들은 도카시쿠 비치가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하렌 비치가 좋다 라는 분도 계신데 한번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카시쿠 비치에 도착했고요. 비치 입구에서 좌회전, 비치를 바라보고 좌회전을 하셔가지고 한 100m 들어오면은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는 또 넓은 공원처럼 잔디밭이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하렌 비치보다는 여기 도카시쿠 비치가 훨씬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비치도 제가 뭐 리뷰를 읽어보니까 아하렌 비치보다 작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굉장히 비치가 넓어요. 폭은 아하렌 비치보다 좁지만 비치 전체 길이는 꽤 깁니다. 아, 좋다. 좋다. 가자. 빨리 가자. 와우. 아, 좋네요. 여기 훨씬 좋네. 근데 뭐 물속에 스노클링 하기에는 여기가 더 좋은지 아까 아하렌 비치가 더 좋은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비치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카시쿠 비치가 훨씬 좋네요. 좀 낙원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제가 필리핀 살았잖아요. 그 필리핀의 또 멋진 비치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동남아시아에. 와. 아, 여기도 굉장히 비치 모래가 좋네요. 곱고. 아, 좋다. 네, 제가 이곳 도카시쿠 비치에서 잠깐 스노클링 했어요. 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도카시쿠 비치랑 또 아하렌 비치랑 어디가 더 좋냐 뭐 이런 리뷰들이 있었는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스노클링 하기에는 아까 아하렌 비치가 훨씬 재미있고 산호도 좀 보이고 물고기도 좀 많이 보였는데 이 도카시쿠 비치는 사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산호는 거의 없고 모르겠어요. 굉장히 멀리 나가면은 물고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산호도 그렇고 근데 웬만큼 멀리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비치에서 출발을 해서 버라이어티한 이 바닷속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적하게 비치를 즐기고 태닝하고 휴식하고 하기에는 이 도카시쿠 비치가 아하렌 비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잖아요. 굉장히 한적하고 정말 느낌이 너무 아늑하고 이 섬들이 쭉 둘러싸이다 보니까 저 앞에도 섬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아늑한 보금자리, 약간 파라다이스 온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저한테 만약에 어디가 더 좋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렵습니다. 네, 여긴 여기대로 좋고 아하렌 비치도 좋고 근데 뭐 저는 그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아하렌 비치 쪽이 좀 더 재밌지 않나. 아 근데 여기도 너무 좋은데요? 선택장애. 사무이? 근데 보시다시피 정말 이 도카시키 이 섬에 비치가 굉장히 투명도가 좋아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도 이 물속 안이 훤히 다 보일 정도로 햇빛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게 뭐야? 사무! 이게 뭐야 머리에? 이게 뭐야 이거? 소레와네 모시. 아이고 참. 저 머리에 쓴 게 모자라고 저거. 와. 수영하고 그냥 비치에서 놀기에는 여기가 훨씬 좋네. 편해져요. 스노클링 하기에는 아하렌 비치가 좋고. 아, 좋다. 자, 사키님. 원 모어 타임. 오.
네,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오후 5시 반 배가 마지막 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배를 타고 왔고 5시 반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오키나와 본섬으로 돌아갑니다. 저 뒤에 보이는 배거든요. 도카시키 섬 원데이 트립을 마치고 배에 앉았어요. 역시나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섬에서 하루 여행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운 곳이네요. 1박 2일 정도 여행을 하시면 섬 구석구석 둘러보고 좀 더 여유 있게 놀다갈 수 있는 섬인 것 같고요. 날씨가 늦은 오후 돼서야 개서 이 도카시키 섬의 푸른 바다를 그나마 막판에 좀 볼 수 있었는데 하루 종일 좀 구름이 많이 낀 게 그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이 케라마 제도는 오키나와 내에서도 바다가 정말 투명하고 맑고 그리고 또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가면 정말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들이 정말 많은 곳이어서 제가 아마 올 여름에 아내랑 한 번 더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여기서 캠핑을 하면서 도카시키 섬과 자마미 섬을 며칠 동안 둘러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오키나와 여행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정보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도카시키 섬에서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